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소년 사건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친구가 오토바이 절도를 했는데 저는 절도 당시에는 없었고 친구들이 시동을 걸때 찾아와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도주했는데 주변 CCTV도 있었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특수주거 침입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고등학생 17세입니다. 궁금한 것. 1. 이번 일로 탄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제출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많이 제출해야 되나요? 그리고 탄원서의 효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탄원서는 통상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잘 봐달라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서를 탄원서라고 하고 본인이 제출하는 것은 통상 반성문이라고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제출에 따라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따라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내지 않는 것보다는 보내는 것이 낫겠죠?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자수를 한 점은 참작될 수 있겠지만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재판 가면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자, 이 질문은 이제 소년부로 송치됐을 때 어떻게 몇호 처분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보면 1년 전에 특수주거 침입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또한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면 소년분류심사원을 거쳐가지고 4, 5처분이나 5, 5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4. 아직 파출소에서 자수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자, 파출소에 자수를 했든 어쨌든 경찰이 사건을 입건해가지고 개시하게 되면은 경찰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는 무조건 건너가서 검사가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혹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형사재판도 가능하겠죠. 5. 재판에서 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나요? 여기서 변호사가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 죄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은 선택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소년 사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조기원 변호사였습니다.